이효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효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효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LG이노텍, 이스페타시스, 인탑스, BH입니다. 네, 그래도 이 PCB 관련해서도 실적도 괜찮게 나올 거다라고 언급이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실적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뭐 지금 뭐 PCB 아니면은 뭐 폴더블 관련주들 뭐 10개는 이제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결국은 1분기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삼성이라든지 애플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이제 부품들 주문이 견조하기 때문에 막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이스페타시스인데요. 이스페타시스는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뭐 하이엔드 MLB 기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MLB 기판이라는 것은 그 다중 적층 기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 18층, 18층 이상의 이제 고부가 기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요. 이스페타시스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전체 매출 중에서 유선통신이라든지 통신에 관련된 이 기판이 약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MLB 기판 자체가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스페타시스 뭐 지금 뭐 MLB 기판 같은 경우에 많은 업체들이 작년에 이제 증설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증설한 거에 비해서는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 100억 원 미만 정도 규모로 증설이 된 거고 그렇다면은 공급 제약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요는 지금 많아진 상황인데 공급이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공급이 이제 늘어나는데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공급 제약이 발생한다면 수급이 개선될 때까지는 가격 상승,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중에서 이제 자회사 중에서 이수 엑사보드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 회사를 지금 이 회사가 FPCB를 했었는데 FPCB를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요. 그리고 2021년에는 사업 전체를 철수를 해버렸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수 엑사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매년 1년에 한 100억 정도, 100억 이상의 이제 적자가 발생하던 자회사였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사업 철수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스페타시스의 이제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설비 투자,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4월 8일에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543억 정도 해서 자공장 만든다는 거였는데 이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결국 이제 MLB 생산 능력을 더 올리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충분하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메리트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당장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산 능력 자체는 이제 올해 바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짓더라도 내년 말에 한 10% 정도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은 그 높아지는 가격에 대해서 메리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함으로써 이제 많은 판매고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종목은 BH인데요. BH는 뭐 대표적인 애플 관련된 이제 공급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상반기에도 이제 북미향, 애플향, 이제 RFPCB 관련해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주문량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 판매량이 나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제 상대적으로 고가인 아이폰 프로 같은 13 프로 같은 모델이 이제 수요가 좋은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FPCB 관련해서 RFPCB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고 여기에서 추가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최대 경쟁사인 삼성전기가 RFPCB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점유율 상승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매출 상승도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그 무선 충전 패드 관련한 기업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연 평균 성장률이 한 20% 되는 시장이고요. 시장 점유율이 한 3개 정도 업체가 이제 과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HEVS라고 하는 자회사거든요. 이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현재 본업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신사업 진출까지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종합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BH도 여전히 올 한 해 동안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기업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섭 연구원이었습니다.